오이 농사 기로. 오이가 죽어서 재파종했다. 노각 오이와 다다기 오이, 백다다기 오이를 샀는데, 처음에는 농협에서 1,000원에 3개. 그런데 모두 사망하셨다. 그리고 조금 더큰 애들을 데리고 왔다고, 이번엔 또 1,000원에 2개씩 받으셔서, 어쨌든 오이에, 아이고야, 오이값만 지금 노각 오이 하나에 1,000원씩. 돈만 원이 투자되었군. 그리고 작년에 최종한 오이 씨를 심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오이밭에도 병충해랑 또그 잡초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잡초 매트를 깔았다. 그리고 빗물이 잘 흐르도록 안전하게 해놨고, 지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토끼망으로 그물막을 잘 올라탈 수 있게 이거를 보수해 주는 거다. 이건 좀 시간적으로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 그리고 확실히 멀칭을 해놨더니 좀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고, 또 빗물도 밑으로 잘 스며들 거라고는 생각이다. 그리고 흙이 무너질까봐 지금 여기에 스페어민트를 열심히 퍼날러서 개체수를 늘리고 있고, 돌미나리가 또 안전하기 때문에 돌미나리랑 돌나무를 심었다. 오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고, 일단 올해는 노각오이랑 일반적인 오이를 좀 많이 심어서 맛있는 오이 김치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오이는 당뇨에도 좋고, 또 칼륨이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자, 수분 섭취. 특히나 오이는 폐암 환자들한테도 좋아서 신선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데에도 참 좋았던 것 같다. 자, 오이야 잘 자라다오. 오늘의 농사기로 오이 재파종을 기록해본다. 이번에 죽으면 진짜 오이는 이제 끝이다. 안 키우고 그냥 뭐 복수박을 사든지 할 것이다. 오이 농사기로 끝.